여러분들 오늘 노정열 방송인 모시고요. 오늘 많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촛불 시민들이 분노를 하셨는데 오늘 초선 오인박이 지금 뭐 초선 오적이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네. 그만큼 지지자들이 화났다는 거거든요. 왜 화났을까? 이들의 발언을 보면 조국 사태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과할 마음이 있다. 그 백브리핑에서 오영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글을 보면 조국과 추미애 그리고 윤석열의 어떤 검찰,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걸 떠나서 왜 그런 상황을 국민들에게 짜증나게 만들었냐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이총수가 주로 말씀하시겠지만 먼저 초장의 초선들 그 다섯 분에게 혹은 다섯 분과 뜻을 같이 하는 혹시 초선이 80명이 넘기 때문에 네. 미리 말씀드리면 냉철하게 여러 가지 원인을 다 분석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조금 참아야 돼. 왜? 초선들이 그 열정이 넘치는 반면에 경륜과 원인 분석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오영환 의원님. 의정부에서 그 문 전 국회의장 아들을 누르신 건 잘했는데 어떤 힘으로 됐는지를 잘 냉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소방관 출신이신데 이번에는 불을 끈 게 아니라 불을 지금 질렀어요. 오, 소방관이 불을 질러버렸어요. 소방관 출신이 불을 내버렸어요. 불을 지르면 안 됩니다. 불 끄라고 있는 건데 소방관 출신이 나서서 불을 지르시면 안 돼요. 제가 방송이니까 그래도 존댓말을 쓰겠습니다. 영환 동생 그러시면 안 되고 거기 부안의 동까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다섯 분이 이런 말을 쓴 거에 대해서 제일 좋아하는 게 역시 조중동이고 그리고 차근차근 말하겠지만 일면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틀렸어요. 그리고 수백만 촛불들 가슴에 지금 불을 당긴 거고요. 조금 더 냉정하게 분석을 더 했어야 되는데 그냥 끌어오는 그 이런 걸 보고 금방 달아올랐다 금방 식는다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돼요. 앞으로가 걱정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어떻게 이 초선 5인방이 국회에서 국회 소통관에서 이 기자회견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아,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먼저 오영환 의원이 나머지 네 분에게 텔레그램 방에 초청을 해요. 아, 그 유명한 텔레. 예, 이거는 진짜 심도 있는 취재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오영환 의원이 장경태를 초청을 하고 전용기를 초청을 하고 이소영을 초청을 하고 장철민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방이 만들어져요. 네. 만들어지죠. 그럼 오영환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소방관 출신이고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지금 이렇게 혼자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제가 가장 의심하는 건 누구냐? 이거는 누군가가 오다가 떨어졌으니까 초선 5인방이 누구누구 해갖고 해라 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오다? 그렇죠. 이건 오다가 만난 사이. 그렇죠. 이건 오다가 떨어진 거죠. 오영환 혼자 이거를 기획을 해갖고 사람들이랑 모아갖고 정론관에서 이거를 얘기를 하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치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이거는 당연히 누군가가 배후에서 오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텔레그램 방을 만들고 거기에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누구냐면 처음에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내용보다 더 셌어요. 아, 원본은? 원본은 훨씬 셌어요. 이 글을 누가 썼냐? 이소영이 있습니다. 이소영이 변호사 출신이니까. 아유. 제가 취재해보니까 이 글을 이소영이 썼는데 처음에는 조국 추미애 검찰 사태 이런 말할 수 없이 더 셌어요. 근데 여기에 누구냐 장경태가 읽어보더니 장경태와 전용기가 뭐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이름을 빼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왜 조국과 그 중에서도 강성이 있고 온건파가 있구만. 그렇죠. 조국 뭐 윤석열 추미애 이런 얘기는 빼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 수위를 조금 낮춘 거예요. 이 발표를 했는데도. 근데 여기서 나중에 그 장경태랑 전용기는 그나마 조국은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장경태 의원하고 이 그 모든 좀 왜곡된 게 있어요. 전용기 의원? 네, 전용기 장경태는 조국이 뭘 잘못했다라고 아직도 얘기를 해요. 근데 백불이 문제였어요. 백불이라는 게 뭐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와서 기자회견을 나와서 드렸는데 오영환이가 뭐라 그러냐? 네.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할 마음이 있냐? 라고 느닷없이 질문하니까 낚였죠. 낚였어. 예, 얼마든지 사과할 용의가 있다. 이래버린 거죠. 내심이고 본심인데 그 내심과 본심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50대 선배가 할 테니까 우리 초선 5인방 잘 들으세요. 그렇죠. 선배님 잘 봐요. 그러면 여기서 네.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초선 5인방의 오영환 의원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들어와서 이거를 발표했다고요. 그런 이소영 의원이 썼다고. 텔레르 의기타. 그렇죠. 이거 했어요. 그 다음에 뭔지 모르고 뭐 정동관에서 20-30대가 뭔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경태는 참여를 하고 전용기를 참여를 하고 장천민은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동은 누구냐면 오영환이에요. 아니 난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해. 네. 그러면 오영환이는 어쩌다가 이런 내가 보면 앞에서 앞장을 쓰게 됐냐. 네. 오영환이는 누가 말하라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낙연의 핵심 측근이에요. 아하. 이거는 정치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이낙연의 핵심 측근이 바로 오영환입니다. 자 여기서 네. 그래도 방송이니까 혹시 이낙연 의원이나 현재 의원이니까 네. 그리고 오영환 의원도 의원이니까 네. 그거 음모론이고 추측이다. 우리 그렇지 않다라고 해버리면 아니 그건 정치인들이 대부분이다. 왜 그러냐면 됐죠. 왜 그러냐면 오영환 의원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체제잖아요. 도종환 의원 위원장이에요. 도종환 네. 위원장인데 오영환 의원이 지금 비대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다섯, 7명 중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일곱 명 위에 들어갔다는 거는 각 개파별로 한 명씩 들어온 거거든요. 뭐 그거 그렇게 좀 볼 수 있죠. 구성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네, 구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오영환이가 그 비대위에 들어갈 만한 깡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비대위원회에 들어갈 만한 깡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 오영환 초선의원에 지금 이제 1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리고 그 열정이야 이해를 하지만 왜 들어갔는지 의아했었는데 우리 총수의 심층 취재와 고급 정보에 의하면 그렇죠. 이제 해설이 되는군요. 네. 그 누가 봐도 오영환은 거기 들어갈 감은 아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의원자 안 붙이고 계속 오영환이라고 할 거예요? 오영환 의원님. 오영환 의원님. 오영환이라고 해놓고서는. 오영환 의원님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 빼고는 다 사실 반말하겠습니다. 사실은 조국 장관님이랑 국회의원 300명의 그 금배지는 국민들의 신분꾼이고 주권자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의원자 안 붙였다고 발끈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권위의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한 대로 예, 오씨도 괜찮아요. 솔직히 저는 오영환 의원님이랑 형동생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친했었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전화라도 해서 사태 파악을 하기를 바랐었는데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이낙연 대표의 오더를 받든 사주를 받든 아니면 이심을 이낙연 의원의 마음을 초심에 그 열정을 했지만 열정 자체가 잘못되면 불내는 거예요. 지금 불 저질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일이 딱 터지고 나서 장경태 의원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장경태 의원님도 저랑 옛날부터 오래 알아갖고 우리 선배님도 그럴 거예요. 그럼요. 그냥 경태야 이런 식으로 평소에는 얘기를 하는데 김남국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장경태 의원님은 처음에 안 봤다가 바로 콜이 왔어요. 네. 이거 오해가 많다고. 어? 오해가 많고 이거는 한미분하면 나는 이런 건지 몰랐다고. 그래갖고 나중에 좀 이상해갖고 자기가 미디어 오늘 기사에 지금 분명히 장경태 의원은 그 조국 잘못 아니다. 왜곡됐다라고 다시 밝혔어요. 이렇게라도 해줘야 됩니다. 장경태 의원은 여러분들이 미디어 오늘 기사 보면요. 이거는 조국 잘못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지금 오영환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막가자는 거. 건가요? 제가 막 여러 군데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하여튼 그래요. 근데 솔직히 이소영 의원은 여러분들이 의왕가천입니다. 의왕가천인데 이분은 좀 원래가 김현장 출신이죠. 뭐 김현장 출신 뭐 김한규 의원도 있으니까 뭐 김현장 출신을 우리가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보수적인 분이에요. 성향이 김현장의 존재 근거와 존립 근거 혹은 성향이 아주 개혁적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에요. 네. 예.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물론 그 중 출신 중에서도 합리적인 분이 있지만 지금 이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오해가 있고 자기의 마음이 그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나머지 장철민 의원이나 전용기 의원도 분명히 밝히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지금 조중동 먹잇감으로 제일 지금 초선의 이름으로 조국 추미애 장관을 또 끌어들이고 그분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아주 먹칠을 하고 흙탕물을 만들려고 하는 이 프레임인데 여기 지금 초선들이 먼저 나서서 하니까 종종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초선이 얼마든지 소신 발언하고 좋은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조국과 추미애 이분들이 무슨 사심을 가지고 검찰개혁을 한 건 아니거든요. 진짜 모든 걸 던져서 본인 가족을 던져서라도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고쳐지지 않는 사실을 갖고 정치를 한 게 아니라 본인 가족들이 나쁜 조중동을 비롯한 주류 언론들의 사심이지를 당했죠. 그렇죠. 난도질을 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끝까지 지금 맞서고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시간이 언제까지 방송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황당한 게 이 젊은 친구들이면 시기를 보세요. 조국 장관이 한 달 만에 물러난 게 2019년 여름에 임명돼서 가을에 물러났어요. 2년 전이에요. 추 장관이 1년 가까이 했지만 추 장관은 윤석열과 끝까지 그 어려운 속에서도 자기의 가족이 그렇게 조리돌림을 당하면서도 조국 장관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법무개혁, 검찰개혁을 이뤄냈어요. 근데 자꾸 조국이 더 이제 상징적이라. 아니 그러면 작년에 4월 달에 그토록 여론에서 1대1이거나 진다고 했는데 180석을 몰아준 거는 조국 덕도 있고 추미애 덕도 있고 다른 덕도 있었겠지만,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K방역과 개혁 그리고 경제를 잘하고 있는 부분을 샀기 때문에 180석을 몰아줬는데, 그러면 오영환 의원님과 오인방 잘 들으세요. 분석이 틀렸습니다. 재작년에 여름과 가을에 물러난 사람을 왜 지금 2021년 4월 초순에 일어난 걸 갖다 붙입니까? 말이 안 되네. 애초에 시기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은 소신 발언들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잘못됐다는 게 결국은 조국과 추미애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세 명을 해갖고 검찰 개혁을 하면서 뭐 상세하게 뭐 국민들에게 얘기를 못하고 송구스럽다. 사과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 사실상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 특히 추미애는 이후지만 네. 선거 전에 조국 장관님의 모든 이번에의 패배가 조국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정확히 보면 조국 장관이 검찰과 맞설 때 서초동에서 촛불이 일어나갖고 민주당에게 180석이라는 힘을 실어줬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조국에게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조국을... 180석이 안 됐으면 자기네들은 어떻게 금배지를 달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개소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게 얘기하면 천지분간 못하고 감정에 들떠서 분풀이 화풀이를 엉뚱한 데다 했을 뿐더러 자기들을 당선시키게 만든 집토끼를 결집시키고 역사상 수천만 명의 촛불이 그 힘으로 개혁을 하라고 180석을 몰아준 그 원인 분석도 못할 뿐만 아니라 대음망덕한 짓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빨리 다시 한번 말을 돌리더라도, 쪽팔리더라도 돌리고 사죄하는 게 낫지, 성급한 김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낫지, 이거 끝까지 이렇게 전화 안 받고 만약에 계속 끌고 간다, 이거는 전화가 문제가 아니라 큰일 날 얘기입니다. 오영환이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초선들이 비판을 할 때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방향성이 뭐냐,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요 조국 때문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젊은 초선 의원들이 국회의 소통관에서 만약에 기자회견을 한다면 젊은 초선 의원들은 민주당이 개혁에 미진했고 빨리빨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 가열차게 개혁을 앞당길 것이고 민주당의 본래의 노선을 이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초선 의원 해야 될 거야.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그게 정답이고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 뭐다? 조중동과 태극기 세력에게 반성을 했다는 거예요. 초선들이 가장 잘못한 거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번 선거는 지지층 결집의 싸움이었는데 그만큼 여태까지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 이유가 언론개혁 제대로 못했죠. 검찰개혁 미진하죠. 여러가지 사회 대개혁들이 미진하고 완성된 게 없다 보니까 180석 줬는데 뭐 했냐. 그렇죠.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회초리를 들고 민주당 지지층보다 저쪽이 투표를 더 많이 한 거는 사실상 민주당은 지금요 지지층을 향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다시 요것만요. 네. 지지층을 향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멍청하게 선거를 졌다고 화살을 맞는다고 조중동에게 사과를 하고 태극기 세력에게 사과를 한다는 거예요. 미친 거죠. 태극기 세력에게 사과를 하면 그래 니들이 이제 깨달았어? 그러면 모든 정책을 하지마. 그럼 뭐야,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를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오인방이나 오영환 의원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태극기 부대랑 조중동하게 사간 건 아니다, 냉정하게 보니까 조국 사태로 너무 개혁이 매몰된 것 같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개혁 피우감을 느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정치를 할 때는 판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이런 발언이 어떻게 읽힐까까지 생각하고 말해야지. 아무리 저는 1년밖에 안 된 초선이니까 몰랐어요 하면 이제 이거는 실력의 문제고, 요번에 사실은 이총수가 말한 거 플러스
부동산으로 표현되고 개인의 소득주도 성당에서 소득이 주도된 것도 있지만 기대만큼 소득주도가 안 돼서 집토끼들이 결집 안 하고 실망하고 분풀이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지지층에게. 성과를 못 낸 겁니다. 체감할 수 있는 요즘에 많이 쓰는 말로 정치가 내 삶에 밥 먹여주냐? 효능감. 정치적 효능감이 없었기 때문에 진 건데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다섯 분의 그리고 민주당 80명의 초선에게 제가 말하겠습니다. 2선, 3선, 4선, 5선 책임이 아니라 초선들 책임이에요. 왜? 저희가 작년 4월달에 그토록 만들어준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초선 의원들이 앞장서서 개혁 입법도 처리하고 2선, 3선, 4선들보다 국민들이 너희들 더 믿고 있으니 너희들이 개혁안을 만들고 민생 입법해서 니들이 통과시켜라. 니들이 안 해놓고서는 지금 조국 장관 욕하고 추미애 장관 욕하고 중진들이 이끌어갔다고 욕하는 것 자체가 비겁한 거고 무능한 거예요. 제가 지금 처음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기득권에 그리고 2선, 3선, 4선, 5선에 쩌든 중진들도 물론 잘못이지만 80석이라는 압도적으로 밀어준 초선에 대한 기대감과 그 실력 20, 30대 머리로 하고 있는데 못한 당신들 책임이야. 그러니까 노정의 생각은 그래. 그렇죠. 이게 뭐했어? 여러분들 정말 이 초선 5인방에 저는 어떤 다른 소신 발언을 하면 아 우리가 귀 담아 들을 얘기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영환이라는 정치인은 절대 혼자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취재를 보면 여러분들에게 어디까지나 지금 추측을 얘기해 드릴게요. 누가 오더를 내느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아까 뭐 여기 우리 촛불시민들 되게 똑똑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알아.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오영환 바로 뒤에는 윤영찬이가 있을 거예요. 거기도 윤영찬 의원이라고 해주세요. 윤영찬 의원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윤영찬이 이번에 이낙연 캠프를 꾸릴 때 가장 핵심적인 뭐 언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윤영찬 뒤에는 이낙연이 있어요. 이낙연 의원이라니. 이낙연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무슨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보셔야 되냐? 이낙연 의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오영환 의원은 이낙연의 핵심 측근이라고 불리고 현재 도종환 비대위 체제의 비대위원으로 참여를 했어요. 오영환 의원이 텔레그램에 주도적으로 단톡방을 초대해갖고 이런 글을 발표했다는 것은 저는 이낙연 캠프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이낙연 캠프는 이렇게 했냐? 저는 여기서 조금 한 발짝 더 나아갈게요. 지금 이낙연 의원이 어떻게 보면 사면 초과예요. 네. 사면 초과고. 사면 초과? 그렇죠. 사면 발언했잖아. 그렇죠. 사면 예. 발언 이후부터 사면 초과에. 그래서 사면 있구나. 초과가 됐구나.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도 10%밖에 안 나오고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책임 전가하려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낙연 입장에서는 뭔가 국면 전환의 모멘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되도 그러니까 외연 확장이라는 그 일로 본인이 대통령과 선긋기라는 거예요. 아하. 그렇죠?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을 끌어들이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집권 말기에 대통령과 선을 한마디로 대통령과 다른 대착점을 찾아서 외연 확장이나 이런 지지율을 넓히자고 하는 거죠. 근데 선거 패배의 책임은 네. 이낙연 대표에게 없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없지 않은 게 아니라 크죠. 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불출마를 하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불출마 요구까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든지 민주당이 조국 그리고 조국 장관 사태 때 검찰 사태 때 이낙연 좀 뜨뜻미지근했거든요. 아 미온적이다 못해 오히려 엄중하게만 바라봤죠. 오히려 그때 조국 장관이나 이쪽에 자꾸 우리가 조국 할 때 그분들을 질책하는 모습을 그 이낙연 있었죠. 대표님 시절에 엄정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엄중하게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것이 쌓여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본인도 망했고 민주당도 망한 겁니다. 절대적 책임은 저희가 총리 때야 관리형 안정형이 중요하지만 이게 엄중하게 바라볼 때가 아니라 엄정하게 대처할 입니다라고 저희가 정치 클리핑과 저희 스타트업을 통해서 얼마나 계속 외쳐댔습니까? 매사에 시기가 중요한데 시기를 지금 반년 넘게 놓쳐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지금 대권의 꿈은 거의 없어졌고요. 그 탓을 이제 와서 우영환이라는 측근 내지 분신을 통해서 한다는 건 비겁한 것이고요. 실제 그렇다면 그리고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해요. 조국에게 자기는 빚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꼭 집어서 조국 그 다음에 추미애 상징적인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의 선봉장들이었거든요. 이 초선 5인방이 느닷없이 조국 사태 사과할 용의가 있다. 이거는 개혁 자체를 이제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조중동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고. 그렇죠. 조중동에게 항복을 하는 거고 태극기 부대가 원하는 아니 메시지를 던진 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지금 이거거든요. 그렇죠. 조국 때문에 망했다. 어? 추윤 갈등 때문에 죽도밥도 안 됐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입법이나 개혁도 한 가지 축이지만 또 한 가지 우리 국민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 민생, 그리고 가시적 성과, 정치적 효능감, 내 삶의 보탬이 되는 가처분 소득, 소득주도가 늘어났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초선 의원들이 안 만들어 왔어야죠. 부동산 세제가 뭐가 치밀하지 못하고 디테일하지 못하면 앉아서 짬은 나오는데 왜 안 짜고 있다가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합니까? 어? 제가 여러분들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데 이 글을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 조국 장관님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에 슬픈 정도가 아니라 저 같으면 야 나는 온 가족이 난도질 당하고 와이프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걸로 4년형을 받고 지금 영화의 몸인데 민주당 중진 같으면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해. 뭐 김혜영이나 뭐 박용진이나 조응천이나 수박들이 이해를 한. 근데 이게 무슨 새파랗게 국민들이 어? 많은 기대를 안고 알려준 초선이라는 사람들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5인방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대표성이 있는 것처럼 나와가지고는 아까 말한 백트리핑에서는 사과할 용의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냅다 물을 정도면 그야말로 너무나 자괴감 느끼고 살기가 싫을 것 같아요. 조국 장관님이 저한테 메시지로 이 글을 보냈어요. 제가 사실 이거를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라면 조국 장관님이 저한테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저한테 이 글을 보내주셨어요.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라면 기어가는 수모를 감당할 것입니다. 오늘 조국 장관님이 저한테 저랑 솔직히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고 뭐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제가 웬만하면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근데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으면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라면 저는 기어가는 수모를 감당할 것입니다. 저한테 사실 저걸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 참 비참합니다 진짜. 이게 지가 누구 때문에 배지를 달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다섯 명 묻잖아요. 이 다섯 명한테 제가 경고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자기네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온통 조중동과 언론에서 지금 써줬죠. 그렇죠? 이름 알려줬다고 노이즈 마케팅에도 그렇죠? 좋아하나? 이름은요 금태석과 김혜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소신 발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조중동은 이거를 소신 발언으로 계속 키워주죠. 네. 계속 키워주고 쭈쭈쭈쭈 합니다. 이런 글을 할 때마다 민주당의 초선들 이러면서 20대 30대 이러면서 계속 발언을 하면요 금태석 꼴 나고 김혜영 꼴 나는 거예요. 어쨌든 장경태 의원은 미안하단 말, 그 다음에 그거 아니라고. 장경태는 자기는 혹시 빠져나온 거죠 지금. 빠져나온 게 아니라 자기는 조국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경태 의원과 전용기 의원한테는 여러분들이 다 화나지만 나중에 오히려 이분들은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래도, 그래도 조심했어야지. 조심했어야 되는. 알아봐야지 무슨 말 할 건지. 그렇죠. 혼낼 때 혼내더라도 장경태는 자기는 이런 식의 워딩인지 모른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천지 분간 못한 오영환, 이소영, 장철민 의원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거 초선이 해서는 안 되는 분풀이, 원인 분석도 잘못됐고 그리고 실력도 잘못된 게, 제가 말하지만 검찰개혁이 밥 먹여주냐? 검찰개혁이 밥 먹여주는 게 있습니다. 왜? 모든 정경유착이나 노동자 탄압이나 모든 것에 검찰들이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은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왔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직접 느끼기에는 너무 멀어. 그래서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임대료를 어떻게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게임의 룰을 그래도 다 만들까. 그리고 대중소기비 이 정도 룰을 제시하면 온 국민들이 그래 많이 버는 놈은 세금 좀 많이 내고 집 세 채 이상 가진 놈은 많이 내. 그 대신 한두 채 꼭 필요해서 있는 사람은 다 같이 올랐으니까 9억이 9억보다는 오히려 요즘에 다 오르면 12, 3억이니까 그렇게까지 올려. 그거는 민심에 맞는 제도적 미세 조정이야. 그런 걸 하라고. 네. 그런 걸 못한 거는 초선 81명의 책임이야. 네. 이따가 그 부동산 문제를 조금 이따가 하고, 우리 선배님이 초선들이 남들 기존의 의원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지역구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고 당리 당략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하여튼 저는 이 기획자는 배우에는 저는 제 이건 어떻게까지 제 촉은 윤영찬과 이낙연이에요. 아이고. 오영환 의원이 뭐가 있다고 비대위에 지금 들어가 있겠습니까? 응? 그리고 정말 처음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글을 딱 보자마자 장경태 의원이 뭐라 그랬냐?
조국 빼자, 추미애 빼자, 윤석열 빼자, 특정 인물들 빼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정확한 말이죠. 네. 이거를 왜 우리가 이걸 넣냐라고 빼자고 했는데 반대한 사람이 이소영이에요. 깎게 내가 다 그냥. 이소영은 더 세게 썼던 거예요. 더 세게 썼는데 장경태 의원이 보자마자 이거 너무 이외에 특정한 인물을 쓰냐.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네. 이름 빼자라고 했는데 수위는 낮아졌지만 이름은 넣어야 된다고 주장한 게 이소영입니다. 아니 이소영 의원 의원들 해명할 거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세요. 방송 출연시켜줄게. 진짜 이건 내가 제 방송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야. 아니면 아니라고 해명하시고 지금이라도 너무나 울분에 차서 감정적 분풀이 혹은 열정에 가득 차서 냉철함을 잃었다라고 지금이라도 사죄하시고 말 접으세요. 안 그러면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진짜 우리 선배님 봐봐요. 선을 넘은 거야. 넘은 정도가 아니라 내부 총질에다가 수천만 촛불에 대한 모독이에요. 맞아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촛불 국민들이 결국은 자기네들 뺏지 만들어준 거거든. 왜 들었습니까 그거 촛불을? 총선 위기감 느끼고 지지층이 총결집을 해갖고 100만 1000만이 나와갖고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사지로 몰았던 나쁜 정치검찰, 그리고 지금 드러났지만 한명숙 총리를 먹칠해서 당시에 오세훈과 새벽까지 엎치락뒤치락 그야말로 근소한 차이로 지도록 만든 정치검찰, 이번에 유시민이나 넘버원투 누구라도 진보인사 중에서 먹칠을 해서 진보진영을 위선자로 몰아서 채널A와 합작을 해서 공작을 하고 조작을 한 이 땅의 나쁜 기레기 언론들이 가장 큰 원인인데 시민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니 그런까지 덮을 정도로 실질적인 가시적 효과와 가처분 소득을 늘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늘리기에 대안을 제시 못한 초선 81명과 재선 3선 4선 5선 6선 다 책임입니다. 예? 그리고 왜 그러면 이 5명만 했냐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젊은 초선의원들이 많은데 왜 이 5명만 했냐. 당연히 김남국 의원한테는 한테 이런 거를 하자 그러면 김남국은 누구보다도 검찰개혁의 선봉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김남국 의원님은 40살이라고 빠진 거예요. 딱 마흔이라고. 그래갖고 2030이라고 그래갖고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오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방향성을 갑자기 이분들이 검찰개혁을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완전 받아버린 거거든요. 선을 넘은 거예요.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그리고 검찰개혁 자체를 사과를 한다는 거는 촛불 국민들에게 사실상 배신을 한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분노를 했고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집으로 제가 방송을 신라로다가 킨 건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게 이제 비대위를 좀 넘어갈게요. 비상대책위원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는 지금 비대위원장이 도종환 의원입니다. 네. 이제 나머지 그리고 비대위 위원이 7명이 있어요. 혹시 비대위원 명단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당대회로 5월 2일 날 한다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 할게요. 전당대회를 5월 2일 날 하는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잖아요. 근데 최고위원을 중앙위원회에서 선정한다는 거. 가만두면 안 됩니다. 당을 뒤집어 놔서라도 왜 중앙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뽑는 거야.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위가 뭐냐. 바로 현직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중앙위원회예요. 한마디로 개파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최고위원을 뽑을 때 권리당원에게 당연히 우리가 당비를 내고 이번만큼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뽑는 게 아니라 중앙위에서 뽑겠다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럼요. 미친 겁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완전히 어긋난 거죠. 완전 정당 정치에도 말아먹는 거 이거 가만두면 안 되고 이번에 최고위원 그렇게 만약에 뽑는다 그러면요. 개파별로 그냥 나눠먹는 거예요. 한 명씩 들어와갖고 최고위원 앉히는 거예요. 더 망하는 길이죠. 더 망하는 거예요. 쇄신하라 그랬더니 더 폐악적으로 가는 거고 더 후퇴하는 거니까 중앙위원회가 명단이 한 600명 정도 돼요. 현직 국회의원들 플러스 그 지역위원장들 거기에다가 그 당직자들 거기에다가 뭐 원로들 예. 뭐 이렇게 해갖고 한 600명 정도 돼요. 그럼 600명에서 어떤 개파별로 나눠갖고 중앙위원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중앙위원들이 이번 그 표심을 행사하려 그러면 당원과 권리당원의 50대 50으로 하든가 당연하죠. 네. 어? 70대 30으로 하든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민주당 게시판뿐만 아니라 이거는 민주당에게 아니, 당비는 당원이 주인인데 왜 니네가 최고위원을 뽑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현행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 여러분들 이거 바꿔야 돼요. 이번에 같이 어떻게 바꿔야 되냐
여태까지 여러분들 당대표 선거할 때 여러분들이 투표하시죠? 당대표 선거 여러분들이 투표하시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본선에 4명이 올라가요? 근데 출마를 8명이 하잖아요? 네. 그럼 출마 8명이 하면 8명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컷오프를 시킵니다. 예. 그 컷오프를 어떻게 해서 시키냐? 바로 당 중앙위원들이 8명 중에 4명으로 간추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네들에게 마음에 안 들면 본선에도 올리지 않고 중앙위에서 4명을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르거든요. 맨날 본선에만 여러분들이 가서 투표하면 되는 줄 알지만 8명이 나오는데 그 8명 중에서 4명을 간추리는 것을 중앙위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8명이 나오든 몇 명이 나오든 당원과 지지자들이 권리당원과 대의원들 뿐만 아니라 민주당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컷오프도 민주당 당원이 시켜야죠. 왜 중앙위원회에서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날립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비대위원이 위원장이 도종환 의원이시고 네. 그다음에 비대위원으로 민홍철 그쪽 김해 네. 변호사 출신 그다음에 이하경 군포에 네. 그리고 초선으로 바로 신현영이라는 그 의사 출신 1번 그리고 오영환 의원이고 이제 김영진 의원은 이제 다선이죠. 그리고 이제 지방 분권의 몫으로 대전 대덕구청장인 박정현 청장 이렇게 7분을 모셨는데 아 이거 참 이런 분들이 비대위원이라고요? 7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도종환 위원장이고 여기는 비례대표 출신의 신현영 하나 네. 준 것 같고 20대 30대 해갖고 오영환 이낙연 그쪽 라인이기 때문에 하나 준 것 같고 뭐 민홍철 뭐 이렇게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내가 싶어요. 하는 사람 없는데 사실 인지도도 높지 않죠. 네, 그렇죠. 네. 네. 위원장만 알아요 사람들. 지방분권 몫은 이제 박정현 청장이 지방분권 잘 했기 때문에 는 거 자체가 잘못은 아닌데 지금 이총수의 밀착 취재와 고급 정보가 맞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은 말씀이 지금 없으셔야 되는 건데 자기의 대권을 위해서 혹시라도 오영환이라는 의원을 통해서 갑자기 조국 추미애를 욕하고 검찰개혁 전국 이 잘못됐고 그때 짐 뺀 게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 우리가 학창시절에 여러분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15과목 다 잘해야 우등생이고 성적표가 좋은데 검찰개혁은 반드시 했어야 되는 필수과목이에요. 근데 민생과 아까도 말한 이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진정한 소득주도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이 더 아이디어를 짜고 기재부와 국토부를 잘 모니터링하고 다그치고 했어야 되는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진 겁니다. 근데 지금 예, 말씀하세요. 예. 근데 와서 이제 와서 수천만 명의 촛불 시민들을 모독하는 검찰 개혁과 조국 장관 때문에 진을 뺐다는 말을 하고 싶겠죠. 개혁 필요함을 얘기하고 싶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개혁은 그 계획대로 했어야 돼요. 나머지를 못한 것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들이 민주당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 안에서 스스로가 조국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노리는 게 조중동과 그렇죠. 국힘당 태극기 부대 오세훈 박형준 따위따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것을 물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더 가열차게 조국 수호를 외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정말 우리 지지층이 결집해갖고 선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을 민주당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온 거예요. 그 힘으로 공수처가 최초로 됐잖아요. 아직도 지지부진한 실천은 못하지만 그래도 한 단계 한 단계 개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게 개혁을 추진하면서 당할 때는 지지층이 결집해서 도와줍니다. 개혁을 하라고 180명을 줬는데 개혁에 미진하니까 이번에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초선 5인방들은 자기네들이 초선으로서 더욱더 민주당이 개혁과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라는 기자회견에 따르면 박수를 쳐주죠. 그런데 이들은 선거 패배의 원인을 엉뚱한 조국과 검찰개혁에다가 찾은 자체는 이런 점에서는 촛불 시민들을 배신하는 거고 조중동에게 반성한 거예요. 태극기 부대에게 반성하면 안 돼요. 이 선거는 선거를 패배하면요 각종 원인들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일전 축구를 해도 이기면 와 잘했어요 뭐 근성이 좋았어요 뭐 조금 아쉬웠던 건 다 끝나요. 1대0으로 패인 분석 안 해요. 잘 세워놓고 1대0으로 지면 온갖 말을 만다. 전술이 부족했니? 감독의 누구를 왜 그 시간에 투입을 안 했니?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네. 정신력, 노력이 부족했다고. 그렇죠. 열정페이 얘기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선거가 끝나면 이기면 그냥 박수 치면서 끝나는데 조금만 하나만 져도요 뭐든지 분석을 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선거가 끝나면요 권력 투쟁이 일어나요. 제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선거가 끝나면요 권력 투쟁이 일어납니다. 그 권력 투쟁이 뭐냐, 지금의 당대표, 지금의 원내대표, 지금의 최고위원 이런 자리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파별로 자기가 뜨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이번 선거에 책임을 물어서 현 지도부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을 때는 수면으로 가라앉아 있던 거고, 현재 이제 책임 추궁 차원에서 이제 권력투쟁이 시작했다고 저는 보여요. 네. 민주당 안에서 워낙 180석이라는 의석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위에는 어느 정당이든지 그래서 물갈이가 되고 쫓겨나고 새로운 지도 부가 나오고 자라온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스스로들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조국이라는 민주 진영이 가장 단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조국 장관에게 패배의 원인을 돌리는 것은 굉장히 번지수를 잘못하고 선을 넘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초선들을 만든 그 촛불의 힘과 이해찬 당대표의 그 리더십과 정말 좋은 공천을 무시하는 행위고 180석을 만들어준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분석도 틀렸고 배은망덕하다는 말 제가 지금 하는 이유가 네. 잘못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번 선거는요 그 무슨 패미 문제도 있고 뭐 20대가 돌아서고 30대에 돌아섰다 조금 조금씩 원인이 있죠. 그렇죠. 다 있어요. 다 내재돼 있어요. 근데 뭐 부동산 문제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면 네. 개혁도 제대로 못했고 실질적인 경제도 못 와닿게 한 두 가지가 실패인데 초선 중에서 동작 나경원을 누른 이수진 의원이 잘 썼어요. 지나고 보니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제대로 못한 원인이 크다라고 정확히 진단했어요. 그렇게 좀 배워 같은 초선이라도 그렇죠. 이수진 의원 걸 배우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민주주의에서 이번 선거 패배의 원인을 찾아갖고 여기저기 비판하는 것보다 하나만 딱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번 선거는 조세 저항의 심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조세 저항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 일가구 있는 사람들도 세금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 희망을 좌절시키는 조세 저항은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 두 채 있는 사람들도 내가 집 두 채를 열심히 일해 갖고 살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정부가 세금을 물려?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도 결국은 배고픔에서 민중혁명이 터졌고 그거는 조세 저항의 혁명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를요 무슨 정책 실패 뭐 이런 거 다 있지만 부동산의 전반적인 조중동의 또 어떤 갈라치기 세력도 있었지만 한 채 있는 사람에게 진짜 누가보다 집 한 채만 있으면 아예 세금을 자기가 생각해도 소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부담감을 낮춰줘야 되고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그렇죠. 네. 집 두 채 있는 사람들도 필요해서 집을 두 채 사면 집 두 채 있는 사람이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세제 혜택을 줘야 되면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우리 와이프랑 사는 집이 있지만 부모님을 모셔야 돼요. 그러면 내 앞으로 집을 한 채 더 사갖고 부모님과 같이 옆동에서 살게 하면 그 사람들도 세제 혜택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두 채가 있으면 공무원들부터 뭐 깨끗해지죠. 집 두 채를 해서 한 채를 판다 그래갖고 그게 깨끗한 공무원인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국가에다가 집 한 채를 헌납한다 그러면 대단히 좋은 거죠. 근데 강남에 집 두 채 중에 청와대에서 근무한다고 한 채를 정리해라? 나 그거 웃긴 것 같아요. 나는 그 발상이 누군지 몰라도 난 그거는 동의하지 못했어요.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인간의 욕망을 억제할 때 사람들은 저항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조세 저항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채 있는 사람도 종부세 가격 공시지가가 올라가는데 종부세는 그대로야. 그건 서울시의 안에서 수입은 늘지 않았는데 내가 갑자기 종부세 해당자가 되면 누가 그걸 가만두겠냐고요. 인간은요 정치적인 이념으로 이명 박근혜는 욕할 수 있지만 내가 재산상에 의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요 그 정부를 향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 그거를 누차 특히 부동산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옛날부터 얘기했고 우리는 한 달에 천 얼마씩 받고 금배지 달고 4년 보장된 직업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촛불 들고 광화문에서 하자 여의도에서 그리고 서초대로 반포대로에서 촛불 든 죄밖에 없고요. 저는 목이 쉬어라 국민들께 외친 스피커 역할밖에 죄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다섯 분을 포함해서 81분의 초선, 재선, 3선, 4선, 5선, 6선 말할 거 없습니다. 4년 동안 지난번도 국회였던 의원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1년짜리 4년 동안 뭐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슈퍼맨이 아니에요.
방향 제시하고 수십 개의 장차관들과 소통하기도 바빠요. 국회의원들이 잘 해주고 입법부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한 탓을 하세요. 조세저항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이라는 영린이 건드려진 겁니다. 정말로 이제라도 1년 남았어요. 충분합니다.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 이충수가 말한 대로 다 같이 부동산이 올랐으면 9억짜리가 지금 비싼 아파트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럴 땐 한시적으로라도 12억, 13억으로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과표도. 그리고 정말 이렇게 어렵다면 법인세율은 온 국민들이 지금 우리가 25 정도 되지만 1, 2%만 올려도 많은 국민들이 그래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재벌은 아직 잘 되고 있으니 조금 거기서도 작출해라. 그 정도는 합의할 수 있기 때문에 영리를 건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말한 대로 한 채 두 채가 다 똑같이 다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이걸 다 투기 세력으로 모른 잘못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미적분하듯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표를 다 짜놨어야 돼. 우리가 다음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여러분 전체 매출에서 필요 경비 빼면 소득 나오고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종합소득세 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저항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럼요. 다 인정을 해요. 많이 번 사람 훨씬 더 높거든요 세율이. 이거를 바로 부동산 세율에도 적용을 했었는데 이걸 너무 놓쳤습니다. 그거는 사실 우리 국토부와 기재부 관료들도 잘못했고 그 관료들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될 입법부 의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현장에서 카메라를 잡고 여러분들과 늘 소통을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소리를 들은 게 뭐냐면 내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세 2억 5천에 살다가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를 3억으로 올려달라 그러대요. 그럼 내가 당장 2억 5천 살던 전세를 어떻게 3억을 더해갖고 5억 5천 전세를 살겠습니까? 그분이 떠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렸지만 그래도 나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 그 마음이 있죠 원래. 그게 바로 민주당은 이 지지층들의 이 한결같은 마음을 절대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내가 피해를 입어도 절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근데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이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 상처가 뭐냐, 우리 선배님이 얘기를 잘한 거예요.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올리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저항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나 만만한 국민들에게는 조세의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번 선거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있는 자 없는 자 할 것 없이 조세 저항의 심판이었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세율을 올려갖고 누가 봐도 삼성현대 뭐 부자들 법인세율을 높인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반대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누가 하는데 여러 법인세를 올리면 무조건 뜯어가는 게 아니에요. 법인세는 나중에 표를 한번 저희가 올리겠지만 과표가 있고 그다음 매출에 따라서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면 그 세율을 높이는 것이지 뜯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면 그 구간에 들어가지 않으면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건 오해고 그러면. 국민들한테 걷겠습니까? 그래도 매출이 있고 매출에 따른 그 형평성에 1, 2% 더 얻는 것이 지금 이 위기 중에 K-방역과 K-경제라는데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 어느 게임의 룰에 그래도 더 저항 없이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1%에서부터 10% 부자까지 민주당이 다 안고 갈 수는 없어요. 90%의 국민을 안고 가면 되는 것인데 그걸 놓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했어요. 제가 웬만하면 대통령 정책이나 청와대의 정책을 비판하지 않는데 네. 집 두 채 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민주당의 가장 실책은 딴 거 아닙니다. 지지층이건 안 지지층, 가난한 자건 부자인건 어떻게 한쪽에 어떤 특정한 정책을 펼쳐갖고 그러니까 90%의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면 확실하게 밀고 갔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둘 다 적으로 만든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죽도밥도 안 됐어요. 그렇죠. 법인세율 올린다 그래갖고 시민들이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법인세율을 낮추라고 할 일 없거든요. 네. 법인세율을 높여갖고 그쪽에 비는 어떤 세수를 진짜 약자와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면 절대 조세 저항이 일어나지 않아요. 집 한 채 있는 사람들도 죄인. 여기 집 없는 청소년들까지도 대출을 규제하면서 가장 분노한 거는 뭐 페미 문제도 있고 그러지만 2030의 가장 분노는 뭐냐, 본인들의 미래에 집 한 채 대출 전세자금 대출 모든 자기네들은 20, 30대가 스스로들이 집 살 생각 안 하거든요. 없는 사람들에게 꿈을 좌절시킨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에서 조세 저항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수도권은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얼마라 할지라도 생애 처음 집 구하는 사람은 LTV 규제하고 DTI 규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만 생각하면 아 여기도 규제를 해야지만 투기가 안 되겠구나라는 굉장히 단세포적인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말한 대로 20, 30대들은 단돈 1, 2억 구하기도 어려운데 DTI나 LTV를 규제하기 시작하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자기 소득 대비 규제를 계속 했었잖아요. 여기도 굉장히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미세지정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책임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 이후에 권력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선거 이후에는 책임 추궁이 있는 것이고 권력 다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게 정당이고 민주적 정당입니다. 하지만 진짜 패배의 원인을 모를 때는 한 방 때려줘야 돼요. 왜 졌는지를 모를 때는 혼내줘야 됩니다. 그렇죠? 적어도 왜 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왜 졌냐 했더니 조중동이 우리를 공격했고 태극기 부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이 태극기 부대와 나쁜 조중동 언론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야. 그렇죠. 늘 상수기 때문에 그거는 원인은 맞지만 상수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걸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우리가 잘해서 얻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마치 조중동과 태극기 부대의 비난을 우리가 받아주지 않아서 선거에 진 것 같이 오늘 초선 5인방의 기자회견은 그들에게는 박수를 받을지 박수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민주당의 앞날을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기자회견이었고 민주당 지지층에게 사과해야 될 문제를 조중동과 태극기 부대에게 사과하는 헛지랄을 했다. 네. 이거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지지층들이 투표로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진선 건데 오히려 지지층들한테 우리가 더 개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론 탓할 게 아니라 언론부터 저희가 똑바로 잡았어야지. 네. 개혁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반성이 지지자들한테 왜 지지자들이 투표하니까. 근데 죽어라 태극기 부대한테 반성하고 사죄하면 태극기 부대가 다음에는 민주당을 찍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네. 자 이걸 왜 이렇게 열띠게 제가 본 우리 이총수 수년 동안에 가장 지금 톤이 높고 격분한 이유가 아니 원외에 있는 김혜영이야 부산에서 진 그 서름을 조국한테 다시 1년이 지나서 분풀이 하고 싶겠지만 이 사람들은 촛불 시민들과 좋은 공천 때문에 금배지를 단 초선들이잖아. 네. 근데 어디다 대고 조국 욕을 해. 아니 황당. 김혜영은 얘 떨어졌으니까 지가 부산에서. 그렇지. 어? 뭔 짓이야 지금 이게. 잠깐, 여기 침은 쿵쿵거려요. 우리 시청자들이 그 굉장히. 아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 우리 지지층은 견고하게 하나만 바라보면 돼요. 민주당은 조국에게 빚이 있어요. 조국 때문에 선거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망가진 게 아닙니다. 조국이 희생했기 때문에 지지층이 뭉쳤고 180석에 지금 현재 금패지를 달고 있었다는 그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조중동이 조국을 욕할 때 우리는 조국을 수호를 해야 되고 조국이 도대체 그 파렴치한 오세훈이나 박형준이나 비교 자체가 안 되지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 검찰개혁을 그 어려운 검찰개혁 해놓고 저에게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라면 기어가는 수모를 감당할 것입니다. 저게 아직도 저건 조국이 충정이에요. 저는 한일전이라고 불과 2년 전 그 여름에 아베 정부의 무도한 무역보복과 경제전쟁에서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로 지지 않겠습니다. 일본을 극복하겠습니다라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그 길에 기치를 내세우고 우리 국민들이 이겨냈고 그 중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박영선 장관이 성과를 냈고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러면 그 힘은 개혁을 더 잘하면서 한 축으로 할 일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저는 일제시대 때 누가 변절자냐 이렇게 이상한 태도로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변절자가 됩니다. 아 진짜로. 지금은 민주당이 예? 친일파 같은 짓을 하지 마세요. 그렇죠. 민주당이 선거 패배를 뭐 개판이 조국 수호 이런 게 따지는 게 아니라
아, 가장 몸에 와닿는 거,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이냐. 공시지가 올렸으니까 종부세의 한도를 올리고, 청년과 어떤 패밀리 정책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여성청년가족부라고 이름을 바꾸든가. 그래갖고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는 집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학비 걱정하지 않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갖고, 보다 더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법안을 만들어갖고 피부로 와닿는 법안을 만들 때 돌아간 민심은 돌아오는 겁니다. 니네끼리 싸우라고 지금 국민들은 그러면 더 손가락질하고 니들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지층마저 돌아왔으면요. 가장 불쌍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만 남는 거예요. 지금은 남 탓을 할 때가 아니라 왜 전야를 분수석을 하고 새로운 법안과 좋은 법안들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와닿는 법안. 누가 봐도 아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법이야.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왜 못합니까? 재난지원금을. 코로나로 장사하는 사람들만 아파요? 아니에요. 180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선거 막바지에 선별적 지급하는 것부터 예. 야 저것들 선거 이길 마음이 없구나. 대통령 행정부 갖고 있죠. 지방 권력 갖고 있죠. 입법 권력 갖고 있죠. 근데 선별적 지급에 아 선거 이길 마음이 그러니까 없구나. 그러니까 저는 황당한 게 작년에 4월 총선 전에 1차 보편적 지급 가구별로 4인 가족 같은 게 100만 원을 중앙정부에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 느낀 거거든. 그럼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마중물이 됐고 소상공인들한테도 좋았던 것이 고기 사 먹고 안경 맞추고 옷 사 입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 번이라도 그러면 1차 한 다음에 2차를 선별적 지급, 3차는 보편적 지급을 하는데 3차도 선별이야. 4차는 그러면 전 국민 지급을 했더니 4차도 또 선별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는 최백은 교수가 경제학적으로 잘 분석했지만 형평성에도 안 맞을 뿐더러 쓴 돈이 승수효과를 나타나는 소비 진작 효과도 없을 뿐더러 정책 수단을 제때 타이밍에 맞지 못하게 운용한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초선들이 나서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1, 3, 5는 전체 지급이라도 해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못했잖아. 그래서 5인방이 하려면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얘기할 거 없어. 저희들 초선들이 1년 동안 그 황금 같은 시기에 대안도 못 만들고 개혁은 개혁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못 챙긴 저희들 책임입니다라고 자기들 회초를 쳤어야지.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왜 중요하냐. 관료 조직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번에 청와대에서 선별적 지급을 하는데 홍남기의 말발이 셌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관료 조직이잖아요. 홍남기. 잡아 죽쳤어야지. 오히려 민주당 180석이 홍남기를 혼냈어요. 지금. 맞아요. 덤비는 관료 조직들을 제압하라고 180석을 줬으면 집권 말기가 들어오더라도 민주당은 이번에는 무조건 선거에 이길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었으면 선별적 아니 네 번 중에 처음만 지급하고 세 번이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 자주 보이셔야 돼요. 이제 코로나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국민들 위로해 주셔야 돼요. 대국민 담아라도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백신 문제를 언론에서 싸울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나와갖고 대국민 당황하면요. 대한민국 전통적으로 대통령의 말에는 모든 언론이 받아쓰게 되는 거고 대통령의 말을 믿지 언론을 찌라시들 믿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하시면 그렇죠. 그대로 생방송으로 중요한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주 보이셔야 돼요. 대통령이 자주 보이시고 사안 한 건 한 건을 조중동 욕할 게 아니라 계속 대통령이 직접 소통하세요. 국민들에게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대통령이 계속 올해도 그래요. 엄중한 시기 응?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저는 대통령이 전화 좀 더 하세요. 네, 대통령이 이총수가 나오라면 저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주실 겁니까? 대통령 좀 많이 보여주시고 이총수 전화 좀 해요. 네, 시다타파 화이팅 고맙습니다 둘.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조세저항의 선거였다. 제가 많은 분들이 선거 분석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청년 문제, 뭐 부동산 문제 다 했지만 통틀어서 제가 결론 내는 것은 조세저항의 선거였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조세저항의 선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었고 누구나 야 이씨 이거 안 내든 갑자기 세금 몇백을 더 추가해갖고 내려고 그러면 짜증나는 거고 제일 역린이에요. 예, 건드는 그렇죠. 면 확 불붙는 폭발지점. 물론 LH 사태를 보수 언론들이 먹잇감을 잡아서 근데 아니 5인방 생각해보세요. LH 부동산 민심인데 부동산 투기꾼과
정말로 거짓말한 사람은 오히려 오세훈과 박형준인데 그걸 못 이용한 실력 탓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용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화면에 많이 나오면요, 제일 좋아할 거는요, 지지층이에요. 선거 앞두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한번 했으면요, 지지층 또 마음이 확 흔들려갖고 지지층들이 우리 대통령 지킨다 그러면서 또 나오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선거 앞두고 모습이 너무 안 보이니까,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층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우리보다 더 아픈데 청와대가 대통령 조금이라도 얼굴빛만 안 좋아도 지지층들은 마음이 아픈데, 대통령이 조금 자주 나와갖고 국민들에게 위로를 해줄 때도 필요하다. 저희가 많이 청와대 읍소를 해서 많이 보이시죠. 지금 뭐 30대 후반에서 40까지 나오는데 역대 어떤 정권 4년차보다 아직도 높다는 거를 아시고, 개혁은 개혁대로 가. 개혁과 민생을 달리 보는 게 문제예요. 개혁하는데 어떻게 민생을 하냐. 민생하려면 개혁을, 정의를 뒤로 팽개쳐라. 그게 아니에요. 개혁과 민생 투트랙, 멀티트랙으로 가야 되고, 그것이 실력이 있는 진보정부인데, 이제라도 81명의 초선의원들 특히 정신 차려요. 3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총총의원 연결하실까요? 아니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지금 뭐 많이 멘붕 오신 분들도 있고 많이 힘드신 분들도 있는데, 민주진영 셉니다. 우리가 지켜라면요 못 이기는 선거 없어요. 잠시 우리가 이 정도로 또 뭐 우리 안에 어떤 문제점을 알고 대선에서 이기면 되죠. 큰 예방주사를 잘 맞긴 했는데 이렇게 뜬금없는, 그리고 원인 분석 잘못됐고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 탓을 돌리는 요 초선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정말로 정치 공학적으로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고 마음으로도 안 맞는 이런 짓들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자꾸 이러면 촛불들이 기자회견 좋아요. 사퇴하러 갑니다, 진짜. 민주당의 반성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데, 절대 민주당은요 태극기 부대와 조중동에게 반성하는 언행이나 글을 쓰면 안 돼요. 지지자에게 반성을 해야죠. 촛불들, 그쵸? 지지자들, 집토끼들. 민주당이 지금 선거 패배를 태극기 부대에게 반성을 하면 태극기 부대가 찍어주나요? 아니죠. 선거라는 것은 우리 지지자들에게, 지지자와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지지자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이래 이래서 우리가 미진했습니다. 개혁을 더뎠습니다. 언론 개혁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남은 국회의원 뭐 21대 국회 동안 더 개혁을 열심히 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중동이 받아쓰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면 대서특필되니까 마치 소신발언이라고 하면서 조중동과 적폐세력들에게 기권하는 그런, 입에 얘기하면 좋아할 만한 얘기들을 자꾸 하는 의원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만두면 안 됩니다. 네. 알겠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빚을 보고, 민주당은 지금 하나로 가야 된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때로는 사막에서 모래가 막 불어올 때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죠. 그러면 저쪽에는 사막에 산이 생깁니다. 지금은 모래바람이 불어 닥칠 때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가 맞는 시기다. 맞을 때 잘 맞아야지 우리가 다시 반격을 할 수 있지, 맞을 때 어설프게 맞으면요, 급소를 맞게 되면요 그냥 넉다운이 되고 우리끼리 아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맞을 때 잘 맞을 줄 아는 정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속상하지만, 제가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 초선 의원들이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실 거고, 지금 여러분들 속상해하지 마세요. 맞다, 때리는 놈이 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맞을 때는 제대로 맞아주고, 한 일주일 맞죠? 네. 한 일주일 맞아주고 거기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자기 정체성 다시 드러내는 수박들도 나타나고, 그럼 우리가 아 저놈 저런 놈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 너는 다음에 한번 보자, 또 우리가 밭을 갈고 칼을 갈아서 나중에 얼마든지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내년이고 나중에 시간 많아요. 맞을 때는 한 일주일 맞아주고 재정비해서, 왜 민주당 입법 얼마든지 만들 수, 법안 제정할 수 있으니까 좋은 법안으로 국민들에게 아 이거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그럼 민주당과 청와대는 좋은 법안을 만들면 가만히 있지 말고 홍보 많이 하세요. 사람들이 알아야지 뭘 만들었는지 알죠. 아 그리고 비겁하게 자기들의 실력 탓과 입법이나 이 대안 제시 못한 저희들의 잘못과 실력입니다 그래야지, 왜 조국을 끌어들여. 비겁하게. 그치, 뜬금없이 조국 꺼내는 거는 진짜 비겁해. 선을 넘은 거예요. 조국이 만들어준 배지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초선 의원님들 계속 이따위로 했다가는
대가를 치를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 내부의 예방주사니까 앞으로 1년도 채 안 남은 대선 때까지 민주당 180석 의원 그리고 초선 81명 좌고우면하지 말고 실력 키우시고 대안 제시하세요. 디테일하게. 강선우는 무슨 일 있었나요? 의원들이 나는 모르는데 우리 뭐 강선우 뭐라고 뭐 비슷한 유의 발언들 뭐 내가 강선우도 옛날에 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비슷한 유의 발언들이 뭐냐면 중도를 못해렸습니다. 개혁한이라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조국 같은 유들이거든요. 너무 강경해서 못했다는데 강경해서 못한 게 아니야. 강경한 거 강경대로 하는 거고 민생은 민생대로 챙겨야 되는데 둘 다 제대로 못한 것이지 좌클릭 강경하기 때문에 돌아섰다 그게 아니에요. 잘못 파악한 거예요. 강선우는 아직 제가 잘 못 몰라. 강선우 후보고 늘지 말았어야 된다고 발언했다고. 아, 우리 당원 단계를 고쳐서 아니 쓸데없는 소리 한 거죠. 그렇죠. 그것도 그러면 저쪽은 탄핵 당한 정국이 2017년 대선을 왜 나오지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아 그리고 모든 헌법과 모든 것은 주권자들이 헌법 재정 권력이기 때문에 바꾸라고 있는 것이고. 아니 강선우도 그건 실수가 당원과 권리당원과 지지자들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인데 당원들이 붙여서 후보 내라 그랬는데 그 당원 투표를 붙인 거 아니에요? 그 민주당 당원들이 아이고 부산 전시장이나 서울 전시장의 그런 연관된 사안이 정말로 잘못됐다면 민주당의 양심과 실력이 나오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봐도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니고 저 거대 악에 비해서 잘못이 있다면 사죄하고 심판을 받아보자라고 심판 받았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왜 뭐라 그래? 강선우 대변인까지 하셨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말하면서도 다 안면 있고 친하면 친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 굉장히 야마가 돌아요. 야마돌아 열받아 있어요 진짜. 네, 네. 네? 한일전에 지면 얼마나 야마도는데. 네, 어쨌든 여러분들 힘내시고 하여튼 오늘 분석 들으신 분들은 아마 깔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조정민 의원님 아 잠깐 녹화하니까 네 노준열 선배님 오늘 마무리 멘트 우리 분석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한번 해주시죠. 오늘 여러 가지로 아무튼 저희가 열린 우리당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180석처럼 압도적인 않았지만 과반을 넘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여론 지형 그리고 야당의 발목 잡기 똑같은 경험을 한번 했어요. 지금은 촛불을 겪었고 검찰개혁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린 우리당 시절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초선들 비롯해서 민주당의 선수에 상관없이 개혁은 안 하고 민생만 한다? 민생은 아니라고 개혁하나? 그게 아니에요. 네. 멀티트랙입니다. 그까지 두 개 잘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더 연구하시고 더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개혁의 그 표를 잘 짜서 실천하면 1년이라는 시간 충분하다. 근데 놓치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피눈물 나는 이명박근혜 시절이 다시 도래할 수도 있다. 왜? 대중들이라는 것은 탐욕과 욕망 사이에서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예, 여러분들 제가 있는 한 우리 민주시민들 믿으세요. 저는 국회의원 할 마음도 없고요. 저는 뭐 누구 정치인에게 줄댈 마음도 없기 때문에요. 잘못된 정치인들은 다 까요. 예. 까는 걸 떠나서 잘하면 다 잘못하면 다 까기고 숨기려고 하는 거는 제가 취재해갖고 다 여러분들에게 네. 알려드릴 거고 비하인드 소리까지 다 알려드릴 거고 저의 목표는 딴 거 없어요. 민주당이 정권 다시 잡고 그게 바로 대통령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뭐가 나는 늘 시민들과 소통하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 저들이 모를 때는 난 그거를 싸다 당연하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해주고 그분들에게 귀까지 들어가게끔 해주는 사람이니까 또 한 가지 걱정 안 하셔도 요즘에 몇몇 의원들이 강성 지지자들 문자 폭탄과 이들의 입김에 놀아나서 망했다 혹은 잘못됐다 그거 지적 잘 일부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버티고 있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고 힘을 냈고 우리의 개혁과 민생이 그나마 유지하는 것이지 그것도 없으면 진성, 열성, 강성이란 표현을 하지 마세요. 진성, 열성 당원과 열성 촛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가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모 의원님들. 이제 조중동이 내 이름은 어떤 기사가 나올지 제가 예상을 해드릴게요. 민주당 초성 5인방 뭐... 조국 건드리다 사퇴 요구받아 강성 지지자들의 테러당이 뭔데 테러당해야지 문바들에게 초선 오적이라는 소리까지 들어 민주당 갈길 잃라 뭐 이런다는데
조중동 겁내지 마세요. 민주당의 지지층들을,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과 여러분들,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정상적인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버티는 겁니다. 열정 지지층이고, 그래서 작년에 180석 얻은 거예요. 그런 거죠. 네.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힘을 어떻게 얻었어요?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180석이 나온 거지. 그리고 더 잘하라고 기대를 모아서 했으니까, 기대를 잘 부응을 못한 그 실력 탓을 해야 돼. 그렇지. 이것들이 노리는 게 뭐냐면, 조국을 입에서 꺼내면 부끄러운 존재로 샤이 조국 부대라고 만들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개국본을 공격한 거예요. 조중동이. 그래서 조국수호 대장이라고 저한테는 늘 붙여요. 이름을. 조국수호 대장이라는 저에게 조중동이 저를 깔 때 앞에다가 조국수호 대장 친문 성향의 시민단체 잠깐만. 개국본의 이종원 이런 식으로 저를 깔아요. 조국수호 대장이야 아니면 촛불사령부 사령관이야. 대장이나 사령관 둘 중에 뭐 할 거야? 저는 조국수호 대장이라는 말이 더 좋아요. 이총수 장군입니다. 저는 신념 있는 지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조국이 뭘 잘못된 그 누가 조국을 손가락질해 이거 오인방 저는 여러분. 조국에 대해서 절대 저는 끝까지 저를 아무리 세상이 조국을 손가락질하고 그래도요 저는 끝까지 조국수호 대장으로 남겠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가신 다음에 지몬미 했죠.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지몬미 할 짓을 건드려 놓은 거야. 네. 이거 두드리지 말래서 지몬미 다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조중동이 저에게 조국수호 대장이라고 불러주는 게 감사하고요. 네, 저는 조국 장관을 끝까지 평생 조국수호 대장이 되라고만 하겠습니다. 거기에 조국을 지키는 것이 저는 문재인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어쨌든 우리 노종선 선배님 일부 좋은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